안녕하세요. Part 4 리뷰 테스트 여섯 번째 지문 들어갑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가 가장 적절한 것은? 네. 바로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글의 주제를 떠올리면서 시각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이해하는 것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문자적으로만 보면서 이 글의 순서를 우리말식으로 바꿔서 뭔가 조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자꾸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말의 구조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특별히 이 글의 순서라든지 문장 삽입 이런 문제들은 글쓴이의 생각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 가셔야 되고, 지시대명사, 그리고 정관사, 그리고 연결어구들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 상관관계 꼭 맞춰 가시면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Charlie Steinmetz. 이 Steinmetz 그러면 벌써 독일식의 이름이에요. Stein. 이런 말 들어가면. Steinmetz는 was one of the most gifted, 가장 재능 있는, gifted 그러면 재능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engineering minds, 이 minds라고 할때 mind가 지성인을 말할 때쓸수 있어요. 기술자죠. 아주 재능 있는 기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술자가 아니라 지성인의 대우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술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가장 훌륭한 기술자였습니다. Of all time, 전 시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역사상 아주 재능 있는 기술자이자 뭐 기술적 지성인이었다. It was Steinmetz. Steinmetz가 강조문이니까 순서대로 연결해 가면 돼요. Created,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죠? Electrical generator, 전기 발전기죠. 전기 발전기. Use, 사용되어지는. 어디에서? In Henry Ford의 massive automobile factory. Massive, 대규모. Massive, 대규모의 자동차 공장에서 사용되는 이 전기 발전기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만든 제품이 되겠죠. 자, A 해볼게요. Steinmetz replied. 자, Steinmetz가 뭘 대답할 수가 없죠. 그래서 A번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B번, after everything was running smoothly again, 다시 작동한다. 뭔가 사건, happening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사건이 없었는데 after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B번도 안 되는 거죠. C번 갈게요. Once. 내용이 전개가 되죠. 한 번은요,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During a busy workday, 바쁜 그 workday, 뭐낮 동안 일하는 시간 동안이 되는 거죠. 바쁜 이제 업무 시간이 되겠죠. Workday, 아주 바쁜 업무 시간 동안인데 일을 막 해야 되는데, the factory generators broke down. 이 공장에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났다. Breakdown, 고장이 났고요. None of the company mechanics. Mechanic은 이제 기계공 기술자를 말하는 겁니다. 기계공. 그래서 이 공장의 기술자, 기계공 중에 어느 누구도 could fix them. 그것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Finally, 마침내 Ford가 called Steinmetz. Steinmetz에게 전화를 했죠. 불렀어요. 그 사람을 불렀어요. 이 슈타인메츠를 불러가지고 드디어 지니어스가 fooled around 했죠. fool around는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는 거죠. fooled around 만지작 만지작 그냥 그 천재가 fooled around 그냥 만지작거렸습니다. with the machine 그 기계를 가지고 for a few hours 몇 시간 동안 좀 만지작 만지작거리고 나서 and the factory was back 공장이 Back in business.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Back in business.
다시 사업으로 돌아왔다. 가동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정이 가동되고 났죠. 근데 A번을 볼게요. Steinmetz replied. 자, 뭔가 질문하진 않는데 replied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C번 다음에 B번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실은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내용 B번으로 가볼게요. After everything, 모든 것이 running smoothly again. 다시 아주 smoothly, 부드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모든 것들이 다시 잘 running은 돌아가는 거죠. 달리고 있는 이후에, 돌아간 이후에 Steinmetz gave, Steinmetz가 주었다. Ford에게 뭘 줬다? A bill, 청구서죠. For $10,000, 만 달러의 청구서를 냈다는 거죠. 이 만 달러가 지금의 만 달러랑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과거의 만 달러니까 엄청난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했던 거예요. Even though Ford was rich, Ford가 부자이기는 했지만 even though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he was shocked,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Charlie, he said, 그가 이제 don't you think, Charlie, 당신 생각하지 않나요? 뭐라고? That's a lot for a couple of hours of fooling around. 그것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니? For a couple of hours. 몇 시간에 대해서는 fooling around, 그냥 만지작거린 것에 몇 시간, 뭐 몇 시간 동안 만지작거리고 나서 청구하기에는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With generators, 발전기를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일하고 만 달러를 요청한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물어봤더니 그러면 Steinmetz가 replied, 대답했죠. I'm charging you, 저는 청구하다 라는 뜻이에요. Charge가, charge, 청구하다. 당신에게 $100, 100달러를 청구하는 거예요. For fooling around with the generators, 그 발전기를 만지작거리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But I'm charging you, 당신에게 청구하고 있는데 9,900달러에 대해서를 청구하는데 for knowing, 아는 것에 대해서죠. Where to fool around, 어디를 만지작거려야 되는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Ford couldn't argue. Ford가 논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With that, 그것에. And he paid, 그리고 지불했다. The bill, 그 청구서를. 네,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지문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주제, 그리고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지문에는 항상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스토리, 소설이라든지 뭐 기타 뭐 주제를 잡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지문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도 향상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창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넓어지고 의미 있는 그런 생각들로 채워갈 수 있을 겁니다.